지난 8일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과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흰색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리더니 그대로 앞에 있는 차량을 쾅 들이받습니다. 앞 차량과 충돌한 후에도 흰색 트럭은 멈추지 못하고 흰색 트럭에 추돌한 차량은 또다시 앞 차량과 부딪히며 연속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여러 차량과 충돌한 끝에 파란 트럭까지 들이받고서야 추돌 사고가 멈췄습니다. 파란 트럭과 흰색 트럭 사이에는 흰색 승용차가 끼어 있고 하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사고 차량에서 불이 붙었고 차량 3대가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약 6대의 차량에 사고가 났고 부상을 입은 3명은 응급실로 이송됐는데요.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흰색 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흰색 트럭 운전자를 마약 및 음주운전 검사를 위해 이송했고 해당 사건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